근데 왜 윤석열이는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에 집착을 하냐? 이 사건이 공수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28일 날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윤석열이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싶어도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윤석열은 이 사건을 수사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이에요. 윤석열이 월성 원전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단순히 윤석열이 당연히 청와대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청소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월성 원전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월성 원전의 그 산자부 공무원들은 이미 조사를 했죠. 그래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죠? 전 산자부 장관인 백윤규 산자부 장관인가요? 그럼 백윤규 전 산자부 장관이 출석을 해갖고 검찰에서 조사하면 그 다음은 어디죠? 청와대입니다. 당연히 글로 가겠죠. 이건 누구나 아는 순서예요. 근데 왜 윤석열이는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에 집착을 하냐? 이 사건이 공수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28일 날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윤석열이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싶어도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윤석열은 이 사건을 수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청와대를 겨누려고 윤석열이의 지금 수사 속도보다 공수처에서 저 사건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어떻게든지 월성 원전 수사를 빨리 해서 먼저 기소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월성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현 산자부 장관이 전직 산자부 장관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속도를 내는 거예요. 공수처가 속도를 내자마자 저 사건을 어떻게든지 가져가서 윤석열이가 정권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은 공수처 사건입니다.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끌어당기는 순간 윤석열은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하자마자 이걸 빨리 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의 수사 속도보다 공수처 출범이 빨라요. 오늘은 사실상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하고 공수처장이 출범을 해갖고 1호 사건으로 땡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윤석열은 월성 원전에 집착하냐? 딴게 아니죠. 정권을 겨냥하려면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원전 비리 수사라고 하면서 실세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는 명분이 좋았는데, 이 사건이 누가 봐도 이거는 공수처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속도 전환을 펼치려고 공수처에서 끌어가기 전에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